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과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루시드 리비안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가총액이 포드를 뛰어넘었고요. 지난주에 상장했던 리비안도 역시 포드와 GM의 시총을 뛰어넘는 양상.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 종목들의 질주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진짜 전성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세가 됐다라고 해야 봐야 되겠죠. 자, 소장님, 이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 튀어 올랐고,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약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생산도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전기차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전기차가 이제 단순히 테슬라의 일강, 그러니까 전기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는 테슬라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같은 정말로 실적을 받춘 상태에서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춘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전국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하게 전기차만의 경쟁 체제의 양상이 하나가 더 이제 생겼고, 그다음 완성차들은 여기 뒤를 아주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루시드가 지금 가장 큰 열풍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걸 봤을 때 원래 이 루시드 같은 경우 거의 뭐 이제 전기차에서는 거의 롤스로이스급으로 봐야 되는데, 고급차죠. 예, 지금 이게 한 대당 16만 9천 달러, 거의 한 2억 원 이상을 지금 그 줘야 되는 이런 굉장히 고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 예약이 17,000 대 이상이 지금 몰리는 굉장히 그 핫한 종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매출을 따지면 거의 한 3조 이상의 그 매출을 땡겨온 건데,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루시드가 이렇게 뜨거운 상황인데, 사실 또 지난주부터 이미 예열이 가해졌던 뜨거웠던 종목은 또 리비안이었습니다. 네. 리비안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사실 리비안이야말로 진짜 이번에 그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를 몰아왔는데, 그렇죠. 이 상장하고 나가지고 거의 한 몇 배 이상을, 거의 세 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PO가 굉장히 대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그 기대와 관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석유 탈탄소를 하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사실 뭐 루시드도 그렇고 아까 영상도 나갔지만 뭐 굉장히 보기에도 멋지고 뭐 성능도 뭐 충전하면 뭐 800km를 간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리비안이나 이 루시드나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주가의 평가를 받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루시드 같은 경우 일단 사전 예약 물량에 대해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3분기에는 비록 한 순손실이 대략 한 5억 달러 이상, 거의 한 5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지금 순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일리노이에 있는 그 루시드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양산한다라는 것이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고, 거기다 심지어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 더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공장은 또 증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리비안 같은 경우는 IPO를 지금 굉장히 대성황리에 끝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앞으로 제2공장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2공장까지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일단은 2030년까지 10만 대를 기본으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민수시장에서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뭐 리비안, 루시드, 뭐 테슬라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삼형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전기차 삼형제 종목들이 쭉쭉 가고 있는데, 뭐 해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직접
거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려고 할 찬스를 보실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루시드라든가 이런 리비안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 전기차 차량 부품 관련주들이 네. 앞으로 이제 더 강하게 모멘텀을 받고 연말 랠리를 아마 이끌어갈 수 있는 한 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리비안이 부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이 배터리를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실증을 한 상태니까 네. 충분히 그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코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요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리비안 관련주들도 앞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상당히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루시드가 이제 이 사전 예약이 어느 정도 종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루시드에 관련된 이 전기차 부품주들도 엄청나게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